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4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온 코스피입니다. 오후장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재확인했지만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 번 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했던 부분도 존재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겁을 이제 엄청 많이 먹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궁지에 몰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이제 반격을 하거나 조금 과장하게 좀 포장을 할 때가 생깁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계속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힘들다,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경기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지금도 시장과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이제 다르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저는 돈의 흐름은 속일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시장은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오를 수 있는 기업들, 기술주라든지 또는 성장주에 대한 상당한 베팅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시장을 우상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600선에 대한 돌파, 재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살펴보시죠. 이 흑연 가격이 지난해 9월에 비해서 50%가량 오르고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흑연 확보 경쟁이 이어지면서 흑연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과 시장에 대한 동상이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좀 더 쫓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흑연 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흑연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음극재 주로 쓰는 것이 바로 흑연입니다.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천연 흑연과 인공 흑연에 대한 부분 자체 수요가 9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흑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흑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부는 오늘 상한가까지 네. 달성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창도 오늘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흑연에 대한 천연 흑연은 맞지만 우리가 인공 흑연 같은 경우에는 흑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코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코코스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태경 BK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이런 코코스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TX도 모잠비크에 있는 광산으로부터 흑연 판매권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오늘 좀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3%에서 움직이는데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STX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우리가 그 니켈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한번 부각된 적이 있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광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팩트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흑연 관련된 부분 자체의 이슈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덜 알려진 재료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둔화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보고 저는 충분히 바닥권역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TX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의 두 번째로 이슈가 바로 이 자동화 설비 계약이 증가하면서 로봇과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AI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모두 다 총칭해서 구성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과거의 포스코 ICT라는 것이 정보통신 기술의 약자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이 포스코 DX에 대한 재평가도 꽤 오랫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메카는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유로메카가 포스코 그룹주와도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네. 5월에도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유로메카도 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감속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속기라는 것이 결국 관절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관절 그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씩 다 봤지만 이런 감속기가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저는 이제 유로메카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한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DIC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신고가를 가고 난 데 오늘 조금 조정세가 좀 나타나는 과정들인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작은 종목 안에서는 또 혜성 TP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 옆으로 아직까지 횡보만 붙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역에서 한번 바뀌게 되면 강한 시세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성 TPC 같은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표준의 제안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한국은행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은근슬쩍 오늘 시장에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갤럭시아 SM이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거기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의 신고가에 대한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지금 바닥권역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붙인다면 또 강한 시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오늘 신저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네이버페이라든지 또는 무슨페이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6월 5일의 원픽 영원무역입니다. 6월 15일부터 52주 신고가가 연달아 나오다가 오늘은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에 대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 영업무역은 베트남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베트남이라는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또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아직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재료가 네.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원재료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요. 4월 이후에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흑연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재료가 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리튬입니다. 리튬이 양극재의 70%를 바로 이 리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금양이나 미래나우트 강원에너지 다들 아실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양극박에서 구리박을 또 한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동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구산업, 뭐 풍산, 대창, 서원. 자, 그리고 이제 흑연, 오늘 나왔던 흑연 같은 경우는 응극제의 주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태경 BK 상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들어 또 주가 뜨겁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니켈인데요. 니켈이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자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원계 배터리에 코발트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망간도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행성을 높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알루미늄, 조율 알루미늄 이 두 가지 그 동원 시스템즈까지 보시면 더 좋겠고, 자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이 지금 현재 흑연 음극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테슬라 관련주인 만큼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원피 이건 저의 개인적인 조금 개인적인 견해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좀 가지고 온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포스코 그룹입니다. 네. 자, 거기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음극재 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천연 흑연 음극재, 인공흑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사업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이 기업이 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최근에 강양과 그리고 포항에서 이런 리튬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확장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 이번에 그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 리튬 연모에 대한 채굴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의 리튬을 가공시키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정제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정제도가 높은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다루는 것은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신고가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가 가면 반드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43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